안녕하세요. 닥터들이 오영전자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이어서 종아리 보톡스 시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아마 이맘때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300유닛 코어톡스로 시술을 했었거든요. 1년 동안 저희 귀염둥이 아들 준수하고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또 종아리 근육이 부렁부렁 자라나서 재시술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내성 때문에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재운 보톡스로 한번 시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디자인을 하고 바로 시술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라서 바깥에 디자인을 했으니까 바로 주사 시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오민 보톡스로 시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내성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오민으로 시술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주사기가 엄청 많죠? 총 300유닛 할 건데요. 이렇게 4개 주사기가 100유닛 이어가지고 왼쪽에 이렇게 6개 주사기 150유닛 오른쪽에도 이렇게 150유닛 시술을 해줄 거예요. 한 개 있고요. 한 개. 세 개 있습니다. 다섯 개째. 마지막 여섯 개째. 이렇게 해서 지금 왼쪽으로 6개 150유닛 시술했고요. 이제 반대편 오른쪽 다리 해볼게요. 시술한 주사기 보이죠? 그래서 총 300유닛 지금 시술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아리 보톡스 제오민 300유닛 시술 보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니까 짧은 옷 입을 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미리미리 시술 받으셔서 예쁘게 짧은 바지나 스커트 입고 다니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셀프 시술로 찾아올게요. 이상 닥터들이었습니다. 안녕.